분명히 결혼을 결정할 때는 이 부분이 딱 뭐가 네. 딱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.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면 어제 죄송한 표현인데요. 상아 씨한테 네 번째 사랑이 찾아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.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잘못하면 또 실패하세요. 네, 그래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일단 주변을 잘 챙기는 거. 주변을 잘 챙기고 돌보는 솔선수범에서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모습이 자상해 보여서. 그렇다면 나도 챙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? 네. 네네. 그리고 누가 챙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? 네. 아저씨한테는? 네.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봐도 될까요? 네. 그러면 상아 씨는 누군가가 상아 씨를 돌봐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세요? 의지할 때가 마땅히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남자 형제라도 나서서 뭐라고 얘기할 텐데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의지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를 이렇게 좀 감싸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줄 곳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엄마는 그때는 엄마가 매니저를 하셨어가지고 같이 일을 다녔지만 어쨌든 나를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일할 때 잘하도록. 네. 그런 관계였고 또 너무 어렸을 때 일이 많아서 광고를 자다 깨워갖고 간 적이 있어요. 하다못해 그거는 이제 전속계약이 아니었던 광고여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타로 촬영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대타로까지 제가 일어나서 진짜 머리 감고 물 젖은 상태에서 광고를 찍었거든요. 그 정도로 자다 말고 가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. 막 정말 뭐 내일 바로 또 자다가 또 가고 또 다른 거 찍고 그러면 애니까 감정 표현이 그냥 있는 대로 나가니까 네. 뭐 엄마랑 많이 싸웠죠. 현장에서 나 안 해 집에 갈 거야 나 놀고 싶어 뭐 이래가면서 놀고 싶어서 네. 하다못해 카메라 감독님 내가 웃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배꼽봐 배꼽봐 그래가지고 배꼽 보여서 웃겨갖고 그걸로 찍은 거예요. 그게 아까 마요네즈 선전. 고소하니? 근데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학교 생활은 어떻게 거의 못했어요. 중학교 때 졸업 일수 모자라가지고 학교 졸업을 못할 뻔했었어요. 그럼 이제 그 나이 때 왜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지고 갈고 닦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네, 그런 것들이 좀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학교를 많이 못 갔으니까 근데 이제 또 다행히 그때 했던 연출 선생님이 오히려 시험 때는 안 가도 돼. 소풍 때나 수학여행은 꼭 가.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 때 빼줬어요. 네가 어렸을 때 추억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너희 또래들은 활동을 하면서 추억이 없어진다. 그래서 그 놀러 가야 하는 시기는 꼭 갔는데 결정적으로 그럴 때는 나는 기본 친구들이랑 베이스가 없잖아요. 학교를 많이 안 갔으니까. 그러면서 또 이제 불편한 여행이 되거나 뭐 그랬던. 네, 어려움이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너무 유명해서의 어려움. 네. 또 같은 그부들하고 생활이 많이 안 하니까 그럼 또 약간 동떨어진 섬 같은 느낌이 있죠. 그러니까 학교로 가도 좀 외롭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나는 참 기댈 곳이 없었나 보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냥 12살, 13살은 12살, 13살답게 지내야 되는데 맞아요. 너무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시니까 그것도 좀 사람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언제나 주변에 사람은 많았겠지만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. 네,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 안타까워요. 그냥 그 혼자 마음 안에 그 혼자 다 결정하고 내가 결국 성인으로서 혼자 결정한 건데 누구 탓을 하리 이러면서 혼자 다 그거를 짊어지고 가신 거잖아요.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.